네, 오늘 인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마틴 컨텐츠죠. 규찬 씨가 BGM을 깔아주니까 약간 그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느낌. 시작을 연주부터 한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판매가 됐죠. 저희가 판매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이렇게 먼저 리뷰를 좀 촬영을 하고 보내드리겠다 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살펴볼 제품은 마틴 D41입니다. 네. 네. 41이라는 제품이 D18과 28을 어느 정도 사용하셨던 분들이 그 이상을 좀 찾으실 때 그렇죠. 네, 한 번쯤 많이 고민하고 고려하시는 그렇죠. 모델 네. 중에 하나인데요. 규찬 씨는 D41을 보셨을 때 어떤 네. 느낌 많이 드시나요? 40번대 시리즈면 마틴 스탠다드급에서는 이제 디럭스급,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굉장히 고급 기타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부터 느껴지는 포스가 좀 남다르고 사운드 또한 안에 버금가는 화려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많이 만져보진 못했지만 이제 리뷰를 하고 이게 이제 판매된다고 하니까 이제 검수하면서도 사운드 체크를 해보고 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정말 디바디 특유의 그 풍성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한 만듦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구매하신 분이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그쵸. 드네요. 말씀 그대로 디럭스랑 프리미엄급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이제 40번대인데 바인딩 자체가 네. 굉장히 화려하게 바뀝니다. 아발론이죠? 이게 네. 보통 자개가 뭐 마더 오브 펄도 있지만 아발론 같은 경우가 보통 청색 자개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인데 지금 인레이로 들어가 있는 이 지판도 이게 4호 스타일에서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인레이가요. 그쵸? 주니어 4호 네네네. 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그쵸.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식이 이제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외관이 네. 일단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고 사운드도 4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를 그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이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은 4호 같은 경우는 넥 뒷면이 글로스 피니쉬가 되어 있는데 41 같은 경우는 새틴 피니쉬로 되어 있어서 연주감이 조금 더 부드럽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사실 전면부를 봐서는 잘 몰라요. 전면부는 이제 4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 41은 그냥 이렇게 앤티크 화이트 바인딩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제 4호 같은 경우는 한 줄이 더 들어가 있고 그쵸. 후면도 4호 스타일은 여기 여기도 아발론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조금 네. 더 수수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구성은 같은데 신기하게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41 같은 경우는 이따가 연주를 한번 잠깐 해볼 테지만 그 디바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터지는 듯한 그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재현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따뜻한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특징이 도드라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많이들 구매하시는 D28 물론 금액대가 그만큼이 더 높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D28의 차원이 조금 더 다른 네, 한 몇 차원 더 위에 있는 모델이 아닐까.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마틴 기타에 기대하는 그 사운드 디바디의 그 사운드가 그대로 나타나는 기타고 단단하면서 그 묵직한 느낌이 표현이 정말 잘 됩니다. 이 그 드레드넛 바디에 다 장단이 있죠.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음이 너무 풍부해지다 보니까 네. 그 알맹이 있는 소리가 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이 D41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함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더 확장을 시켜놓고 한음의 밸런스와 이 명확성을 조금 더 추가로 넣어놓는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D45를 시연해보고 그게 아직도 잔향이 머릿속에 네. 있는데 D41이 D45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주니어 드레드넛이다 네. 라고 말씀을 자꾸 그런 평이 있는 게 네. 물론 절대적인 사운드로 쳐도
D45가 정말 월등하게 좋지만 45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든지 접근성이 더 좁게 다가가시려면 충분히 이 D41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D45와 41은 다른 기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닮은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비슷해요. D45를 기반으로 이 친구가 나왔다? 그러니까 D42도 마찬가지잖아요. D45가 출시되고 D42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D41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대적인 여러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연주자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45의 그 뉘앙스를 충분히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향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캐릭터성은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살짝 다른 그냥 다른 악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어쩌면 좋지 않을까. 42와의 또 다른 점은 네. 42는 여기에 우주드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네. 그 단단하고 좀 더 코어가 좀 살아있는 사운드를 더 내준다면 41은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사운드를 내주는 보컬을 정말 잘 받쳐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타가 네. 아닐까. 조금 더 입자감이 살짝 작으면서 그만큼 뭔가 따뜻하고 대중적인 느낌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맞아요, 맞아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은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편에 또 자세히 남겨놓은 게 있고 네네. 사운드를 계속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르페지오도 한번 연주 가능하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약간 컨츄리면 컨츄리, 모던 락이면 모던 락, 팝이면 팝, 락이면 락, 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손톱을 얼만큼 사용해서 튕길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 뉘앙스를 너무 완벽하게 표현해 주는 기타 같아요. 클래시컬함 느낌이 확 드네요. 기타 반주 스트럼 사운드가 너무 훌륭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타 뒤에 숨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에 정말 최고의 기타가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아르페지오 주법이나 또 핑거스타일 연주나 이런 연주에도 꽤 좋은 즐거운 느낌을 준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과 스펙보다는 사운드적인 면에서 D41이 과연 어떤 사운드를 조금 더 내어주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지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같이 네. 규찬 씨와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또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또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 오셔서 대화를 해보시고 시연도 충분하게 해보시고 그렇죠. 또 저희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시연룸을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오셔서 저희랑 이런저런 사운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 과연 나한테 맞는 마틴 기타는 무엇인가, 나한테 맞는 소리, 나한테 맞는 마틴 기타를 찾는 그런 과정을 저희 인스테이션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